안녕하세요. 요리보고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백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배추 두 포기를 준비했습니다. 배추 다듬어 보겠습니다. 먼저 배추 두 포기는 초록 겉잎을 떼서 노란 부분부터 사용해 주겠습니다. 초록 겉잎을 제거한 배추는 4조각 내주겠습니다. 배추를 자를 때는 절반 정도만 칼집을 내어 나머지 부분은 양쪽을 벌려 손으로 갈라주시면 이파리 부분을 부스러기 없이 잘 썰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배추를 절여줄 건데요. 물 4리터에 천일염 200ml 1컵 분량을 녹여 소금물을 만들어줍니다. 잘 저어서 소금을 녹여주세요. 소금물에 배추를 담가 배추 사이사이 소금물을 끼얹어줍니다. 소금 200ml 한 컵을 이용해 배추 밑동 부분부터 흰 부분까지 천일염을 한 번 더 뿌려주세요. 배추 밑동이 바닥에 닿도록 소금물에 비스듬히 세워 총 6시간 절여 주시는데 중간에 두세 번 뒤적여 주세요. 믹싱봇 아래쪽에 받침을 하셔서 배추가 쓰러지지 않도록 한쪽으로 기울여 주세요. 배추가 3시간 절여졌는데요. 3시간 절여진 배추는 눕혀서 위치를 바꿔주시고 3시간 더 절여주며 중간에 아래 위 배추 위치를 바꿔가며 골고루 잘 절여지게 해주세요. 김치의 발효를 도와주는 찹쌀풀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물 300ml에 찹쌀가루 두 수저를 넣어 저어서 풀어주세요. 다 풀어진 찹쌀풀은 중불에 저어가며 걸쭉해지면 불을 꺼주시는데요. 백김치용 찹쌀풀은 국물이 텁텁해지지 않도록 묽게 만들어줍니다. 다시마 두 장을 1리터의 물에 담궈서 2시간 동안 다시마 물을 우려내 주세요. 재료를 갈아줄 건데요. 먼저
씨와 껍질을 제거한 배는 잘 갈릴 수 있도록 알맞게 썰어주시고요. 사과도 배와 함께 같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무 4분의 1 조각도 알맞게 썰어주시고요. 양파, 생강도 알맞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쪽파 두 줌은 다듬어 주시고 세척해서 준비해 주세요. 물 500ml에 믹서할 재료를 모두 넣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세요. 갈아진 재료는 체에 받쳐서 걸러주세요. 면포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갈아진 재료는 체에 받쳐서 건더기를 걸러주세요. 건더기에 물 총 4리터도 체에 부어 나머지 건더기 국물이 잘 배어나올 수 있도록 부어주세요. 찹쌀풀도 체에 걸러서 혹시나 덩어리 진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 걸러주세요. 2시간 우려진 다시마 물도 다시마는 건져내고 준비해 놓았던 국물에 함께 부어주세요. 국물에 멸치액젓 100ml, 천일염 3수저, 유수가 1티스푼 넣어 간을 맞춰주시고 맛을 보아 부족한 간은 취향에 맞춰 소금으로 맞춰주세요. 절여진 배추는 두세 번 흔들어가며 헹구어 물기를 체에 맞춰 빼주세요. 국물 맛을 시원하게 해줄 쪽파는 보관용기 바닥에 깔아주고 배추도 차곡차곡 옮겨서 담아주세요. 용기에 담긴 배추 위로 준비된 국물을 부어주시고 배추가 다 잠길 수 있도록 눌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릇을 올려 뚜껑을 닫아 실온에서 이틀 정도 숙성 후 기포가 올라올 즈음 냉장 보관 후 3일 후 드시면 아삭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